2020년 11월 28일 저녁 10시 32분입니다. 증시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을 뚫어서 역대 최고가를 지금 갱신 중이고요.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다우도 3만 한번 찍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환자들 거의 뭐 역대급 수준인데 뭐 치료제나 백신 뭐 기대감으로 일단은 뭐 버텨주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좀 거의 한 두 배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봐야 알겠지만 일본이 아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백신 아마 접종할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치료제 그 셀트리온에서 임상 이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되면 아마 그 긴급 승인 받아서 바로 치료제를 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제나 백신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겠죠. 에스텍스부터 한번 볼게요. 에스텍스랑 SS중공업 뿐만 아니라 뭐 한국카본도 그렇고 조선 기자재 뭐 여기저기 뭐 해운이 아니라 뭐 조선 쪽 다 포함해서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거의 2.8조 LNG 쇄빙선으로 알고 있는데 단일가로는 아마 역대 최고 체결이 돼서 조선 철강 이런 데 다 같이 올라갈 확률도 높습니다. 지금 운송 해양 운송 쪽이죠. 이쪽 지금 운임료가 가장 또 높아져 가면서 또 같이 뭐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흥하해운이랑 뭐 여기도 뭐 같은 해운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에스텍스랑 같이 연결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흥하해운만 다른 해운에 비해서 이제 매출이 이번에도 안 좋게 나왔어요. 그 다른 곳은 다 잘 나왔는데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인수가 되고 뭐 유상증자 뭐 감자부터 하죠. 뭐 감자하고 유종도 할 건데 흥하해운이 12월 7일 날 고지죠. 곧 이쪽에 이제 주총하고 감자 승인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영향이 될 텐데 이제 인수가 올해 안에 될 예정이니까 요거 잘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삼성중공업 때문에 차트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올라왔어요. 원래 이렇게 안 나올 차트일 수 있었는데 좀 흐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네 미지수이지만 일단 6,100원은 지켜주는 것 같아요. 증시가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버텨줄 것 같고 분기가 잘 나왔고 앞으로 좀 괜찮아질 거기 때문에 뭐 코로나건 뭐건 뭐 좀 그 조정이 오면 매수하시면 그 단기적으로는 뭐 수익 보기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랑 STX중공업 뭐 중장기로 계속 작업을 했었고 지금도 뭐 물량이 좀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만 뭐 추매해서 털고만 반복하고 있고요. 일부만 그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수익권에 좀 도달해 있어서 6,100원 밑으로 안 내려오기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돈으로 이제는 좀 다른 데서 좀 투자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네. 흐름 자체 상당히 좋고요. 어쨌든 올해 안에 한 번 더 급등 최소 윗골이 하나라도 나올 거니까 뭐 거래량 요 정도 최소 요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X 중공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성 중공업의 영향으로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월요일 화요일까지 거래량 터지고 여기도 흐름 자체는 상당히 괜찮고요. 그 물량 한번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3일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STX와 좀 다르게 일단 재무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빠져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흐름 자체가 지금 조선 쪽 이제 수주가 계속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 단점까지는 아닌데 LNG 사실 실질적인 수혜주는 아닌데 SH중공업이 여기는 이제 그 디젤 쪽 엔진 만드는 건데 뭐 그쪽 관련해서 또 수주가 들어가면
올라갈 수도 있고요. STX랑 같이 또 보셔야 되는 게 지금 STX 엔진을 인수한 유암코라는 곳이 있어요. KMH인지 KMI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이제 STX 조선해양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거기도 올해 안에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체결돼서 이제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고질적인 게 STX 쪽이 지금 RG 발급이 잘 안 됐었는데 조선해양 그쪽이 이제 RG 발급이 잘 안 됐었고 최근에 그 지자체 영 그 쪽에서 지원해줘서 지금 된 건데 수주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뭐 중장기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이 정도 흐름이면 쉽게는 안 빠질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증시도 전체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뭐 코로나로 혹시라도 좀 뭐 급락 나오게 되면 그때 좀 매수하시면 되는데 그 지점은 조금 틀어진 것 같고요. 전에 4,200원, 4,400원이었잖아요. 그 위쪽 라인이. 근데 그 정도 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일단은 요 선만 지켜주면 이제 더 올라가겠죠. 급등 더 나올 확률도 높고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STX랑 SK중공업 같은 경우는 확률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뭐 특별히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재평단이 대략 이 정도라서 STX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100% 넘었다가 다시 또 한 90몇%대 98%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터지더라도 좀 빨리 터져주면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서 일단 빨리 올랐으면 좋겠어요. 뭐 전체적으로 뭐 상승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올해 내년 초까지. 네.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여기가 뭐 사는인가요? 어디 무슨 또 뭐 노조랑 뭐 대화하자 뭐 해서 잠깐 오른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감자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길 보기보다 에어부산이나 IDT 그다 아니면 대한항공 쪽 칼 한진칼 이쪽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아시아나항공은 단기적으로 뭐 단타 스캘핑 정도 보는 거 아니라면 그쪽이 더 안전하니까 그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뭐 단기 상승 급락 뭐 이렇게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키스트 여기가 조금 빌빌하죠. 제가 그때 한 요때 사가지고 거의 뭐 그 단기로 봤을 때는 뭐 최저가 샀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11,700원 정도 목요일이었나 보네요. 네, 요때 좀 사고 그 다음에 요때 조금 더 샀어요. 그래서 비중이 지금 크지가 않은데 아주 좀 적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비중이 좀 높아졌고 지금 거의 본전가에 가깝습니다. 여기 시진핑 방문 날짜가 정해질 줄 알았는데 그 거의 정치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 왕이 방문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럼 언론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정치적인 이벤트 정도였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요 정도면 뭐 괜찮아요. 가격 이제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가지고 그냥 매수하실 수 있으면 매수 좀 길게 가셔도 됩니다. 뭐 만원 초반까지 오면 더 좋고 또 혹시 9,000원까지 올 수도 있고 하면 이때 잘 담궈 두시면 나중에 최소한 14,000원까지는 가볍게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푸른기술 대북주 좀 뭐 어떻게 좀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유엔 안보리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좋고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면 되고 일단 여기서 계속 버텨주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많이 빠지면 그때가 기회니까 그때 그 타이밍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안 오면 뭐 안 사면 되는 거고요. 한국화재협의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화재 그다음에 보험 증권 이런 데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서 뭐 또 반등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사기에는 좀 애매한 그 금액입니다. 사도 되지만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가격이라서 한국화재우 이쪽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경남제약 여기가 생각보다 좀 이번에 분기 실적도 안 나오고 해서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수익이니까 뭐 그냥 잘 버티고 있습니다. 추매는 당장은 좀 생각이 없고 일단 한번 이렇게 급락 한번 나오는 이런 게 보이면 그때 한번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전에는 그냥 일단 구경할 것 같아요. 일단 만원까지는 쉽게 뭐 열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헬릭 스미스 여기 이제 신주 인수권 지금 경고 상태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왔고 이제 조만간 여기 유중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나면 5만원대 털지 아니면 아예 길게 그냥 장기로 그냥 묵혀둘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증은 잘 될 분위기긴 하고요.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면 유증을 하게 돼 있죠. 보통 사람들이 그다음에 뭐 중국 쪽이나 뭐 이런데 임상 뉴스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한번 큰 게 사건이 터지면 뭐 배임 횡령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회사에서 또 딴짓 잘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일단 한번 이런 이슈가 생길 때는 그때는 이제 보통 급락 나올 때 사야 될 종목이 있고 안 사야 될 종목이 있는데 저는 뭐 사도 괜찮다는 쪽으로 일단 가닥 잡아 가지고요 일단 최대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IHQ 지금 필록스랑 그 다음 삼번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어서 IHQ도 인수가 되면 아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쪽 좀 뭐 작전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흐름 보면 네, 이제 필록스처럼 뭐 되지 않겠냐라는 뭐 종목 토론방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뭐 10배, 5배 이렇게 갈 확률은 좀 적죠. 좀 다른 이슈가 뭐 크게 터져서 뭐 중국 쪽 이슈나 이런 게 같이 맞물리게 되면 좀 크게 갈 것 같고요. 일단 매각이 완료가 되면 그때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때까지 살 수 있으면 사도 되는데 지금은 좀 높죠. 지금 좀 높고 최소한 한 1400 정도 1380 이 정도 사이까지 혹시 내려오면 그때 추매 조금 더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화천기계 여기가 지금 서현이랑 그 극과 극이라고 보면 되죠. 그 조국 테마주 그 다음에 윤석열 테마주 쪽인데 지금 일단 뭐 정지 상태죠. 그 검찰총장 그 직이 잠시 정지가 돼 있고 그걸 또 이제 소송으로서 또 풀려고 하는데 결과는 사실 좀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 지금 문건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언론 쪽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이 조금 더 호의적인 것 같고요. 저 분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밀리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문건 자체가 좀 심각할 수도 있어서 일단은 뭐 그거에 따른 반등 크게 한번 나올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형사처벌이나 뭐 선거권 박탈까지만 안 가게 되면 또 윤석열 총장이 또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서현이란 종목이 급락 나왔을 때 벌금의 금액이나 이런 거 보고 다시 또 담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화천 쪽이 조금 더 확률상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덱스터 여기 좀 애매합니다. 그죠? 네, 일단 여기 이 정도 가격도 사실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담아두셔도 돼요. 여기 그냥 장기로 가실 분들은 담으셔도 크게 나쁘지 않은 회사고 2대 주주가 CJ라고 말씀드렸고 저 VR 쪽 나중에 고양시인가요? 그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한 몇 년 걸릴 텐데 그때까지 잘 가지고 계시면 최소 만 원까지는 네,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좀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다음에 CU 메디칼 여기랑 인트로메딕이랑 좀 급등 한 번씩 나와줬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렇게 한 번씩 올라졌습니다. 뭐 에버리지 대충 보면 평균 요 정도에서 한 요 정도 사이 3,000원 초반에서 2,000원 초반 요 정도 왔다 갔다 많이 할 확률이 높고요. 분기 보고서 걱정만 없으면 이제 문제 정지될 확률만 없으면 사실 괜찮은 종목이고 최근에 또 이제 다른 회사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중국 쪽만 잘 풀리면 엄청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왜냐면 중국 의료 쪽이 좀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그쪽이 좀 시진핑 올 때 아마 엄청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네, 아마 정고점 그때 가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만 있으면. 거래량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급등 나오기 상당히 좋은, 네, 그런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트로메디 여기도 급등이 좀 나왔죠. 여기도 조금, 네. 여기가 뭐 뉴딜 쪽인가요? 뭐 지역 사업자 선정 뭐 된 것도 있고 해서 역시나 여기도 뭐 거의 뉴프라이드급 보시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이력 있는 친구들은 또 한번 또 갈 때 또 시원하게 갑니다. 또 잘 보시면 좋은데 단타 하실 분들은 지금은 조금 애매하지만 뭐 3천원 초반 정도 혹시 또 내려오면 거래 정지 나올 확률 적은 분기 보고서 나올 그 타이밍만 좀 벗어나면 매매하는데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급등 나올 확률 높습니다. 여기 두 종목은 네. 단타용으로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 캡슐렛 시형만 잘 풀리면 아마 인트로메디 난리 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중간중간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은 네, 수성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요. 그죠? 좀 밀릴 줄 알았는데 여기 흐름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흐름 자체는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재무제표를 제가 이번에 안 봤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으면 좀 단타 박스권 단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윙식으로 한 달에서 뭐 한 2-3주 정도에서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좀 스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아이지비전 여기도 뭐 4,000원 정도 목표 잡고 그냥 계속 매집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낮은 가격 그리고 증시 밀렸을 때 빠졌을 때 많이 매집하셨다가 나중에 급등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단기로 매도하셔도 되고요. 길게는 솔직히 안 보는 종목이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는 네. 3분기 흑자 전환했네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네. 윙이푸드 여기가 좀 올랐다가 조정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 왕이 방문 때 좀 아마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저 포함해서 일단 요런 움직임이면 네 좀 더 빠졌다가 그다음 반등 나오면서 박스권 흐름 나올 확률 높고요. 1200원까지는 거의 안 갈 것 같아요. 매출 잘 나왔거든요. 매출 잘 나왔지만 좀 흐름 좀 많이 빠지 거래량 없이 좀 많이 빠지면 다시 입성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추매를 해도 괜찮을 법한 위치이긴 해요. 그래서 더 들어갈 수 있는데 1300원 후반대 한번 노려볼 확률 높고요. 아니면 1400원 초 정도에도 추매를 좀 더 해서 나중에 한 1600원 부근 네, 이 정도 때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 추매한 물량만요. 네, 일단은 나머지 보유 물량은 나중에 좀 크게 오를 때 팔 거라서 일단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센코 여기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거래량 좀 터져주고 상당히 괜찮아요. 네, 전에 말씀드렸던 요 정도 7,000원 초반이나 혹시 6,000원 요 정도면 그냥 네 길게 보고 네, 그 매집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요 정도면 조금은 애매한 지점이죠. 네, 그 매수하셨던 분들은 단기로 뭐 한 8,000원에서 8,500원 만원 요 정도 사이 12,000원까지 보셔도 되고 아니면 완전 중장기로 보신 분들은 그냥 매집이 끝났으면 가만히 놔두셔도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나중에 수익이 그래도 못해도 5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날 보겠습니다. 여기 5,600원을 드디어 한번 뚫어줬죠. 여기 이제 매도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역시나 좀 뭐 많이 눌림목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쪽에서 꺾이니까 네 당연히 빠지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이제 상승이 아직도 더 나올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기하시면 되는데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죠. 5,400원대에서 생각으로 많이 좀 저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맞춰서 스캘핑 한 1-2% 정도 수익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5,600원까지도 수익 볼 수 있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수혜주가 이제 끝났지만 그래도 다음 분기까지는 아마 매출 잘 나올 거예요. 그거 잘 보시면
5,600원에서 6,000원 한 번은 더, 최소 한 번 더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비트코인 올랐는데 그 페이코인이 안 올라가지고요. 네, 좀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거기 올랐으면 비트코인 따라갔으면 아마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그때 좀 타이밍이 같이 그 흐름을 같이 못 탔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요. 넥슨 GT 또 뭐 소액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잘 들고 있고요. 이번 시진핑 방문 때 맞춰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었는데 네 좀 그런 거에는 영향을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빠지면 또 매집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엄청 소액인데 한 7주인가 10주 정도 일단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좀 빠지면 매집해 볼 생각입니다. EID 여기가 조금 애매해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8만큼 팔았고 그 지금 350 정도 기준 잡고 위아래로 한 1-2% 정도 해서 스킬핑 혹은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단타 하루 이틀 단타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많이 밀려도 한 300 정도 이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 나올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350대에서 계속 지켜주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버텨주면 재차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정은 지금 시총 미국에서 뭐 6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제 바이든 당선되고 전기 충전소 막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때 탄력은 받을 겁니다. 그때까지 뭐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10 정도 오면 추매를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 좀 흐름 봐야겠지만 일단 이 정도 올 때 추매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좀 보겠습니다. 한국 패키지 여기 좀 난리죠. 포장재 쪽 무슨 제지 쪽 뭐 이런 거 해서 다 올라가고 있어서 급등 나오고 있고요. 전고점 전에 한번 뚫었고 여기서 더 올라가 버렸죠.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 자체는 좋아요. 근데 보유하신 분들만 이제 언제 팔지 수익 그 생각하시면 되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없겠죠. 네, 더 오르더라도 이런 거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국일 제지 여기도 뭐 제지는 제지인데 네. 뭐 특별히 뭐 엮이진 않았더라고요. 좀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지 쪽으로 이쪽은 뭐 그래핀 쪽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추매는 못했고요. 네, 추매 타이밍은 애매하게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도 안 내려가면 좋죠. 네. 일단 이 정도에서 지금 약수익 구간인데 조만간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9일 같은 경우는 제가 손해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뭐 이번에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제가 잘 찾아보는 곳이 아니라서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5,600원 정도 대략 이 정도 오면 이제 매도 생각할 거고 탄력 붙어서 올라가 버리면 이제 좀 더 흐름 보고 매도할 예정입니다. CJ 시푸드 이쪽 뭐 시푸드 쪽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조나 뭐 이런 데도 좀 그렇고 식품 관련 주기도 해서 여기 아마 내년이나 이럴 때 또 탄력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단일가라서 이쪽은 안 볼 것 같긴 하지만 식품 뭐 이런 쪽 여기 사실 뭐 대두부터 해서 지금 옥수수 가격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돼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깨끗한 나라우 여기도 제지 관련해서 좀 올랐습니다. 여기는 단일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보고 있지 않고 지금 뭐 제지 쪽 뭐 포장 요런데 지금 괜찮으니까 단기적으로 상승 나오기는 이제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고 다음에 대한전선 여기가 완전 많이 올랐죠. 수익이 한 110% 정도까지 갔다가 상한가 뭐 찍었을 때 그리고 지금 정확히 안 봤는데 한
100% 넘던가요? 100%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낮으면 한 90몇 프로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많이 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타이밍에 사서 지금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뭐한 두세 배씩 네 수익 보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매각권 뉴스가 가장 이슈이긴 한데, 매각 말고도 뭐 해저 터널 케이블 지금 이제 새로 에너지 사업을 새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케이블을 새로 깔아야 돼서 아마 전선 쪽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난 5G 같은 경우도 선 연결해야 되니까 그쪽 보셔야 되고, 이제 구리 쪽도 좀잘 보셔야 되고, 구리와 더불어 지금 니켈값 거의 역사상 최고가로 알고 있는데, 니켈은 또 이쪽이죠. 에스틱스 이쪽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없지만 나중에 니켈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가면 에스틱스 또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도 원자재 쪽 이런 쪽도 지금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여기가 지금 이제 LNG 쪽 이제 테크 타면서 이제 많이 올라갈 흐름 보이고 있고, 일단 거래량이 좀 나왔잖아요, 그죠? 이 말은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스윙 그리고 박스권 매매 이런 것도 가능해서 이런 거잘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특별히 들어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좀더 많이 빠져주게 되면 그때 살것 같은데, 아마 기회가 안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좀 지켜보고 있어요. 한국 전력도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도 지금 이제 상승 나올 확률 높거든요. 네. 좀 이제 다시 거래량 전에 지금 최근 몇 년치 대비해서 지금 이때부터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쪽도 친환경 쪽 갈아타고 있으니까 같이 잘 보시면 좋습니다. 포스코 여기가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이제 사기에는 좀 높아졌고 그냥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쪽 사실 괜찮죠. 지금 괜찮기 때문에 수요도 더 늘어날 예정이고, 그래서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이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업황이. 네, 한국화보 여기가 지금 전고점을 찍었죠. 네, 지금 8,000원대부터 때 한번 봤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느새 그때에 비하면 거의 50% 이상 지금 오른 거라고 볼수 있죠. 사실 뭐 LNG 포함해서 뭐 다른 곳에서도 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은 네 기분이지만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겠고, 네 빠지면 HMM과 마찬가지로 네, 좀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마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한제분 여기가 이제 식품주 쪽에서 이제 탄력 받을 때 크게 오를 수가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어서요. 한요 정도 18만 13만 8천 원 정도 지금 올리는 요 정도 목표였는데, 혹시 귀해 주면 사고요. 아니면 그냥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식품 관련 쪽에서 내년 이후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CO2 뭐 탄소 배출 이런 거 나온 거기 때문에 식품 쪽이 그쪽도 제가 봤을 땐 농사도 이제 팩토리처럼 해서 공장처럼 해서 아예 건물식으로도 좀 짓고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지금 아니면 뭐 곤충 쪽으로 넘어간다던가. 그래서 이쪽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어쨌든 원자재 포함해서 이런 식품 그뭐 대두나 이런 것들 좀 가격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진중공업 여기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네 매각권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 BTS 테마로 엮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홍아이오는 이제 여기 잘 엮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STX 엔진이 이제 STX 조선해양에 엮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세개 엮여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마 크게 네, 납품 이렇게 됐는데 오르진 않았어요. 네, 오르진 않았고, 어쨌든 여기도 좀 중장기로 보면 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스윙식으로 뭐 매수해서 파셔도 되고, 지금도 뭐 올라간 거에 비하면 네, 또 작업하기는 괜찮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조선 쪽도 잘 보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 YG 같은 경우는 양현석 씨가 이제 그 불법 해외 원정 도박으로 한 1,500만 원 벌금된 게 있는데 큰 영향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 잘 보셔야 되고요. HMN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확률 높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은 아마 호재 많이 나올 거예요. 혹시 대북 쪽 잘 풀리면 더 날아갈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마니카 FNG나 윙잎 이런 것도 지금 아직까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지금 조리독감이나 이런 게 뉴스가 가끔씩 나와요. 네,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미코는 STX 중공업 쪽이랑 이런 거 같이 보셔도 되고, 엔게임은 뭐 수익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유비벨록스랑 사실 여기를 좀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일단 매수할 정도는 넘어가서 지금 살 가격은 아니라서 일단 좀 패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를 제가 좀 샀는데 좀 한 마이너스 5%인가요? 소액 샀어요. 네, 현대중공업인가요? 거기서 인수한다고 해서 이제 매각 완료되면 또 오르겠죠. 네, 일단 좀 더 빠지면 매수할 수도 있는데 일단 고점이라서 흐름 좀 볼 생각이고요. SK텔레콤 여기가 지금 중요한데, 그 ADT캡스 랑 또 뭐 다른데 그 자회사 보안 쪽이에요. 그쪽 보안주 지금 자회사가 이제 합병을 이렇게 인포섹이라는, 뭐 저는 잘 모르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합병이 돼가지고 여기 맥쿼리 지분 있죠. 이렇게 지분 구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거 때문에 그 월요일 날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많이 오를 수도 있어서, 제가 SKT를 왜 관심 종목으로 넣냐면 SK텔레콤이 지금 11번가에서 아마존 상품 그 11번가로 이렇게 넣어서 판매가 가능하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존이 지금 아시아 쪽 물류 허브로 지금 부산 쪽 보고 있고 한국의 물류 창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급등이 또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운 좋으면 정말 전고점 이상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